자락에 위치한 도림사는 당연 도화사 말사일 것 같으나 해인사의 말사이다. 팔공산 동남쪽 정죽봉 아래 위치한 도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중종을 역임하신 도림법전 스님께서 창건하신 근본도량이다. 용담전 2층 관음전에는 양려관음 보살과 함께 12관음을 모셨고 불자님이 직접 관음전의 삼종불 부처님을 모실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힐링 사찰답죠. 대구 시민의 포교를 위해 8만여 평의 대지 위에 법당과 추모공원, 극락정과 언제든 참선 정직할 수 있는 서문과 의사체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템플스테이에 많은 청년 불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어요. 지장전을 명불전이라고 하죠. 지장보살님의 계신 곳으로 입구에는 금강역사가 무섭게 눈을 부라리고 턱 서있고 특이하게도 이곳은 시황상, 규어, 판관, 사자는 모두 문밖에 앉아있어요. 특별실은 뭔가요? 위패를 모신 곳인데 죽어서도 차별을 받는 게 씁쓸할 따름이네요. 대웅전 앞 무각을 만세로 보세로 등 명칭이 다양하죠. 도림사는 천불루라 칭하며 2층 무각에는 천불전이 있어요. 보살님들 쓰다가 부처님을 미소짓게 해요. 성각 스님이 도림사 휘주로 부임하시어 가람을 일신하여 108평 규모의 대웅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고 아래층 화엄전에는 비로자 다 부처님을 모셨어요. 조옥의 앞 천불전에 천분의 부처님을 모신다고 성각 스님 엄청 고생하셨겠어요. 정령탑은 천지간의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며 육체를 떠난 죽은 사람의 혼백을 의미하는 탑으로 영가의 공락광생을 발원하며 제작한 탑이다. 좌측은 명당, 우측은 신중단으로 각종 재능 여기서 지냅니다. 와우, 대웅보전 규모가 대단하다. 건축면적이 108평이 난다. 상층은 대웅보전, 하층은 화엄전입니다. 보살님이 여기서 제주 한라봉을 주셨어요. 너무 만났어요. 고마워요. 화엄경에 주부리신 비로자 나부를 모셨어요. 대승경전에 꽂힌 대방광 불화엄경을 대리석을 서각하여 화엄전 벽면 전체를 장엄하였고 천장은 연등으로 해인도를 묘사하여 그 속엔 법성대가 적혀있어요. 도림사에 주석하고 계신 호조 의암 성각 스님이 2010년 건축면적 108평 규모의 대웅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어요. 대웅보전에서 바라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소원불대탑은 고망사 모형의 오층전탑으로 꼭대기에는 갑발 부처님이 약사열의 불이 앉아계셔요. 보이시나요?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소원불대탑 불사 동참금이 25만원이네요. 약사열의 불 금첩도 불사증에 있어요. 참 대탑 시지동참자는 전탑 벽면에 이름을 새겨 영구 보존됩니다. 약사유리광열의 소원금첩 불사증입니다.
집이 되었냐. 대동봉은 출입금지입니다. 안쪽에 50단과 일로선원, 조사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쉽지만 발길을 돌립니다. 사운당 내 도립문화원은 각종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요. 경주 석굴암을 축소하여 만든 석굴암은 절에 냉의족 보림 법전대종사 부도와 다란이 있다. 어떠신가요? 석굴암과 똑같나요? 석굴암은 도림사에서 좋은 기운이 뿜뿜 꼬어나오는 곳으로 수능 앞둔 신도들의 백일 기도처로 유명하답니다. 법전대종사 스님의 영역을 간략히 소개하면 전라도 함평 출신으로 14세에 출가하여 송철스님께 도림이란 법호를 받고 조계종 11대 12대 종정을 역임하시고 2014년 16월 23일 도림사 무신당에서 최소 90에 원적하셨어요. 겨울 마당에서 여유를 즐기시는 도림사 십용나한 나한은 최고의 성지에 오른 성자입니다. 호랑이와 염을 타고 있는 나한까지 포함하여 도림사는 18나한이 계십니다. 의령수는 저승에 있는 큰 나무로 죄인의 옷을 빼앗아 걸어둔다고 합니다. 저승가 보지 않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유튜브 보고 찾아간 도림사, 높지도 않은 산구름 자연 속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절집, 여느 사찰과 사뭇 다른 풍경, 관음전은 특별한 공간이었고, 지장전 십시엄은 독립되어 저 멀리 계셨고, 화엄전의 규모는 정말 웅장하였습니다. 힐링을 원한다면 가족과 함께 도림사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